자, 그러면 그래도 7주년 됐으니까 한번 갑니다. 그래도 자축이지만 한번 해야죠. 어우, 야, 어우, 어우, 어우. 아, 뜨거, 아, 뜨거. 되게 뜨겁네. 초로해야겠다. 이게 너무 금방 저거 해버려. 얘 초가 꺼져버렸어. 아, 뜨거. 와, 진짜 뜨겁다. 야, 너무 뜨거워. 야, 너무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뜨거울 줄이야. 조금 다음에 긴걸 사든지 해야겠다. 아, 너무. 야, 잠깐, 불을 켜고 올까요? 안 보이네. 야, 칠같이 보이지가 않네요, 아예. 어떡하냐, 이거. 야, 너무, 너무 저거 하지만.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 개뜨거워! 자, 7주년 축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한 번만, 열심히, 뜨거워! 개뜨거워! 아우, 개뜨거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샹. 자, 불겠습니다. 손 엄청 빨개졌어, 지금. 아이고! 아베차! 아이고! 아베차! 아이고! 아, JT님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불이 다안 꺼진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했으면 여기 숫자가 원래 7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가 삑사리게 났다, 야. 다시 꽂으면서 내가. 진짜 뜨겁다. 손 지금 약간 된것 같아, 지금. 진짜 나. 살이,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살이 됐다, 야. 여기 지금 허옇게 떴어, 여기가. 와. 아싸. 아싸, 물집 잡혔다. 물집 잡혔으니까 이번 주 주말쯤에 방송하면서 물집 뜯으면서 해야지. 기분 개, 기모찌다. 자,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래봬도 수제 케이크로 오늘 좀 준비했고요. 이래봬도 수제 케이크 가격이 얼마일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크의 가격은 얼마일까? 28,000원? No. 45,000원? 노노노노. 2만 원안 나갑니다. 수제 케이크는 2만 원이 안 돼요. 장난 아니죠. 18,000원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 동네밖에 없어요. 전국에 딱두개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을 하면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는 꼴이어서 말을 못해.
어, 야, 잠깐만, 이것도 빨리 버려야겠다, 이거. 굳어버렸네. 저렴하지. 난 처음에 수제 케이크 아닌 줄 알았어. 저렴하지 해서 저렴한 간토끼님이 날 부르시는 줄 알았대. 아이고, 웃겨라. 뱅츠님하고 같이 먹을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7주년이에요. 고맙습니다, 가드님. 진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크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봐야지. 그게 와닿지,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맞아, 뱅츠님이 사줘야지, 진짜 말이야. 어? 우리 클러분들, 어? 우리 크루들 나한테 방송 7주년이라고 뭐 케이크 보내준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보내줬어. 작년에 내가 6주년이었는데 6주년을 못했단 말이죠. 제가 해피코인 이벤트하고 쓰러져서 잠들어서 다음 날 일어나는 바람에 2년 만에 지금 뭐야? 방송 지금 기념을 하는데 말이야. 뭐 말은 뭐 해준다 해준다 그러는데 한 명도 해준 적이 없어. 근데 수제 케이크이란 게딱 느껴지는 게 오레오 들어간 거 보세요. 이거 여기 누가 오레오를 넣겠습니까? 파리바게뜨 가면 이런 거안 넣습니다. 이게 약간 좀 그런 거지. 장인은 아니고 그냥 케이크 좋아서 하시는 그런 약간 소꿉놀이 하시는 분들. 나 그런 데가 좋아. 나는 유명한 카페 이런 데보다도 아기자기하게 자기가 막 꾸며두고 막 이런 것들, 막 음식 만드시는, 그치, 취미처럼 돈 버시는 분들. 그런 가게가 진짜 건강한 그런 음식 만듭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어떻게 썰어야 되지? 어우, 질감 봐. 밀려. 개 두꺼워. 왼손잡이 해가지고 왼손으로 자를게. 죄송하지만 떡볶이 먹었었던 걸로 같이 먹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아니, 그안 섞이죠. 깨끗해요, 이 정도면. 아이씨, 아이씨, 더러워?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갖고 올게, 포크를. 집에서 다들 그냥 먹죠. 방송이니까 신경 쓰는 거고. 자, 갑니다. 초코 케이크이고요.
되게 야들야들해서 잘 봐야 됩니다. 아, 진짜 뜨겁다, 아까 거기.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니까, 생크림은, 딱 봤을 때 동물성 생크림은 아니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가격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완전 다 초코죠? 다 싹, 전부 다 초코. 그쵸? 야들야들한 초코. 크림에. 이건 완전 저거다. 그냥 조각 같은 케이크가 아니라 눈을 먹는 느낌이다. 눈꽃. 눈꽃 케이크 같다. 너무 더럽지만 먹어볼게요. 자고로 결혼은 초코 케이크 먹을 줄 아는 여자와 해야 됩니다. 미쳤습니다, 비주얼. 개맛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닭다리 한 조각님. 입에 넣자마자 녹아. 방송에서는 솔직히 이쁜 케이크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다 부서져서. 근데 입에 넣자마자 녹는 거는 진짜 인정. 그건 인정. 딱딱한 그런 케이크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수제 케이크이니까 생크림까지 동물성 생크림 썼다 그러면은 3만 원은 넘을걸? 이건 떨어질까 무서워 죽겠네. 아우 케이크 여기. 어우 씨. 야 떨어진다 떨어져 안 되겠다. 떨어진다 야. 떨어져 안 되겠어. 빠른 제거. 빠른 제거. 아이고! 이거는 완전, 여기 대놓고 오레오라 써져 있는데, 여기? 영어로 오레오라고? 보이니, 이거? 오레오라 써져 있어. 그치? 그 뭔가 이게 뭔가 되게 창작의 느낌이 난다. 되게 창작의 느낌이 난다. 파리바게뜨 이런 느낌 아니고 되게 고심하시면서 만든 느낌 난다. 이거 뭐 주문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어디서 뭐 파리바게뜨에서 오레오 비슷한 거뭐 과자 수입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러셔가지고 그냥 주변에 이제 마트 가서 사셔서 오레오 박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아 오늘 케이크 더 먹겠네 이거. 완전 이거 눈꽃 그냥 눈꽃 케이크야 이거 미쳤어 이거 그냥 다 부서져 그냥 케이크. 볼 때는 별론데 사람들이 볼때 모르겠어. 이게 좀 맛없어 보일 수 있는데 개노가 진짜 후식으로 딱이야. 딱딱한 거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정체불명의 무슨 초코 뭐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봐. 완전 눈꽃 초코 개쩔어 지금.
환장이야, 환장. 뭐 벌집 모양 이런 게 있어요. 딱딱하지 않고 떡처럼 쫄깃쫄깃하게 녹는다. 파리바게뜨 초코는 뚝 부러지잖아. 설탕 가득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렇진 않네. 단면 좋고요. 단면이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4단 정도 흰색이 들어간 것 같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깜놀해라. 아씨. 밥처럼 흡수하다가 케이크 목에 걸려가지고. 노래 좀 들으면서 할까 이제.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케이크 목에 걸려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케이크 한번 오늘 썰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또 유튜브도 오래 하게 되고 뭐 10만 명 정도 또 차면은 그때 한번 케이크 한번 썹시다.